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수아 선생님 세계적인 아티스트시긴 하지만 좀 더 후배들한테 좀 기회를 좀 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런데 이제 이게 총감독을 했던 사람은요, 지난번에 광주 비엔날레에 총감독을 했던 마시밀리안이라는 이태리 사람 큐레이터고요, 뉴욕의 뮤지엄의 부관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은 나이가 이제 겨우 40 정도인데 아주 젊은 총감독인데요. 상당히 엄청난 세계적인 대표되는 그런 옛날에 총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상덕 한국관 큐레이터는 커미션은 김상덕 큐레이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프랑스에 있고 활동하는 기획자고 거기에서 세계적인 기획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김수자 작가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태도는 과연 뭔가? 그래서 바로 김수자 이 작가의 견해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김수자 작가님께서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유럽의 큰 전시를 다니면서 거기서 만난 작가들한테 물어보면요, 김수자 작가를 다 언급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작가라는 것을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인정하는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김수자 작가가 이런 지역 예술의 발전적 미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신화 작가 중심한 태도가 필요하고 젊은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위험을 감수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가 직원은 구체적인 안목과 경험 그리고 김수자 작가에 있는 최고의 전문가 작가들에게 선정된 작가나 큐레이터에 대한 필요 그리고 조건은 지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생 비엔날레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하면서요. 지금 전 세계에 700여 개의 비엔날레가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비엔날레가 있는데요. 그래서 비엔날레 고유의 성격이 현대미술의 현재를 제시하는 새로운 담론을 생성한다는 그러니까 목적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도 오랜만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관계로 가능성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술가와 감상자라는 소통을 위해 창작 콘텐츠에 창작과 감상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차드 세라 이런 작품의 공공 미술에 있어서 공공성과 개인의 어떤 창의력, 사실 미술 작품이나 작품에 있어서 개인의 창작성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그런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과연 뭔가, 그 갭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접근해야 될 것인가, 좁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좁혀야 되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제안을 제가 마지막으로 가능성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감상이 전제되는 것은 바로 뛰어난 감상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난 창작을 하기 위해서 훌륭한 감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갭 안에서, 이런 교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맥락적인 이해를 통한 창작의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특정한 장소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맥락적 이해를 통한 창작의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맥락적 이해, 맥락적 차이, 맥락적 동일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외계인이 아니고 우리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지역과 문화, 관계 속 개인과 개인, 그리고 어쨌든 차단의 관계 속 교육을 받고 자라고 어쨌든 그런 인풋과 아웃풋이 되는 순환고리 안에서 우리가 교육받고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산다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맥락적 이유와 차이와 동일성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작가, 행정, 기획, 감상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성숙한 문화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렇게 함께 창작과 감상, 그리고 행정과 그리고 작가, 그리고 이런 기획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같이 사수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런 큐레이터의 칼이 커지면서 사실 비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비평 활동을 하면서 제가 기획에 더 많이 적극적인 이유는 기획 자체가 저는 큐레이팅이 가장 적극적인 실천적인 비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평에 대한 공부의 중심을 많이 두고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평이 건강한 비평, 창조적인 비평은 과연 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평이라는 것은 비교 개념이나 경쟁 개념을 통한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 많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탐유 속을 들여다보고 입적이거나 혹은
예술적 가치를 창출하는 작가와 작품의 깊이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비평가이고 싶고 비평가의 안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창의적인 비평 문화의 활성화는 바로 비평적 담론. 그러니까 이거 비평적 담론이 활성화가 아니고 그것은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는 하나의 장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그 비평적 태도를 갖는 건 뭐냐 라는 것입니다. 작가의 입장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태우는 각자, 그러니까 비평가는 비평가, 작가는 작가, 감상자는 감상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안목만큼의 수준에서 소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입장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태우는 마음이 있어야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눈을 뜨고 뭔가를 보고 있지만 장미처럼 우리는 아무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코끼리, 옛날에 어떤 그 임금님이 신하들을 시켜서 몇 명을 모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만져보고 라고 했습니다. 등을 만져본 사람, 꼬리를 만져본 사람, 다리를 만져본 사람, 상아를 만져본 사람. 하나의 코끼리로 동일한 것인데 전부 그 만지고 자기가 만진 거에 따라서 전부 다른 세계의 코끼리의 모양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우리가 각자 입장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과연 나는 창작자는 감상자는 우리를 태우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